안녕 여러분, 아리라이프예요. 안녕 여러분, 아리라이프예요. 오늘은 친구 베트남에 와가지고 저 놀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한국이야? 안녕. 안녕 여러분, 아리라이프예요. 오늘 아기하고 놀러 왔어요. 여기는 되게 이름이 어려운 데예요. 여기 보이시죠? 벨메종 호텔. 한국 글씨로 딱 써 있습니다. 친구들만 문 열자요. 똑똑똑. 헬로. 헬로. 와! 친구 만나러 왔어요. 되게 오래된 친구예요. 10년 만에 만나나?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그게 뭐야? 여기 바다 되게 잘, 여기 되게 잘 보인다. 뷰가 여기 되게 좋구나. 이건 뭐를, 이거 얘가 선택 장애. 어떻게 이거를 골랐대? 잘 골랐네. 얘가 보여주는데 그거에서 내가 또 다시 거기 들어가서 막 찾았는데 머리 색깔 봐, 이 아줌마. 맞아, 근데 이거 좀 괜찮아. 아이고, 넌 아줌마가 아닌 골드미스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팅돼 있어? 여기 너무 좋다. 야, 이렇게 분위기 내기 너무 좋다. 야, 너, 야, 신랑 없이 엄청 최고다, 최고. 신랑 없이 오는 여행이 최고야. 아우, 뭐니 뭐니 해도. 맞아, 그게 짱이다. 그게 짱이다. 야, 다 필요 없어. 너무 좋은 거야, 이 정도면은. 아니, 못 봤어. 봐봐, 너무 예뻐요. 여기. 옆집이 있어?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건? 여긴 또 뭐야? 여기도 호텔이래. 나중에 너 한번 와봐야 돼. 이제 해야지. 어떻게 내가 꼬셨지. 겁나 꼬셨지, 내가. 이 침대는 2층 침대로 변하는 아주 실속 있는 침대입니다. 작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죠. 또 온 김에 제가 한번 여기 한번 둘러볼게요. 화장실 볼까? 되게 어둡구나, 화장실. 깨끗하다. 여기 새로 생긴 건 된가 보다.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 나 야시장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안녕. 그냥 밥은 호텔에서 먹기로 결정했어요. 모두들 좋아하는 반미를 인당 두 개씩 먹을 거예요. 호텔에서는 좋은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갑니다. 뭐야, 정전! 정전! 아씨, 짜증나. 뭐야, 갇혔어. 아, 정전이야, 뭐야. 엘리베이터에 갇혔었습니다, 방금. 무서워. 여기 알고 왔더니 키가 없으면 안 되는, 키가 없으면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되는 거였어요. 무서워. 기본적으로 이 반미가 두 개씩은 먹어야 되거든. 하나 먹으면 양이 안 차는데, 나만 그런가? 기본으로 두 개에 깔끔하게 바게트 두 개 빵. 총 네 개는 먹어줘야 양이 찬단 말이야.
코코넛 커피랑 같이 먹으려고요, 밤이랑. 아보카도, 이건 망고, 이거는 코코넛 커피. 코코넛 커피 맛있어, 맛있어 그치? 맛있어. 나 저번에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이거 시켰지. 동결해서 만든 거야. 이거 이 뭐인데 이게? 그래서 마셔 그냥? 마시면 피부 안에서 피부죠? 피부도 좋아지고 노폐물 때문에 되게 효과적이야. 기름기나 이런 것들도 다 빠져나가고. 마셔도 되지. 이러면서 친구들아 고맙다. 근데 나 진짜 순진하게 살았다. 여기서 근데 제일 좋은 게 뭐 헷갈려. 여기서 제일 좋은 거 뭐. 어떻게 먹는 거야? 딥티는 화장실 빼주는 거야. 아 진짜 왜? 진짜로 내가 먹어도 아까운데 얘는 먹으면 먹어도 계속 빠져. 그러니까 아니요 또 좀 기름 좀 묻어. 어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아? 딥트 3일. 어 이게 제일 좋아? 요즘에 제일 뜨는 게 딥트 3일이야? 그다음에 보라탕 코가. 그러니까 살 빠지는 거는 뭐가 제일 좋아? 서양탕 딥트 3일. 아 살 잘 잘 빠져? 그러니까 보라탕 코가 히비스커스라고 기름기 이제 그런 거 녹여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서양탕 코가 먹으면서 빼는 거야. 기름기 정말. 빼주는 거. 그다음에 이거 후에 먹는 건데 이게 딥트 3일은 아예 이 안에 있는 걸 다. 나는 어차피 두 개 합친 거가 딥트 3일이야. 난 기름기 있는 것도 별로 안 먹으니까 딥트 3일 그냥 먹으면 어쩔. 그러니까 밥 먹고 먹. 밥 먹고 먹는데? 그러니까 기름기 먹었다 그러면 계속 먹어. 아 그냥? 그냥 먹 물에다가 타서 먹어? 응. 보람 탕고 먹어봐. 야 이 여우 같은 것들 그냥 어우 난 순진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먹었는데 난 별로 서양 탕고 먹는데. 나는 보람 탕고도 화장실 먹어. 다 먹네 애들. 이거는 커피. 커피가 뭐야 서양 탕고? 이거는 커피 안 먹어봤어. 아 진짜 난 되게. 야 장난 아니야 너네 여우 상여우들. 네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어차피 두 번 이기는 없어.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사건 사고만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 삐발. 양념이 좋다. 비 오니까 더 좋다. 비 와? 우기야. 완전 좋지. 손 좀 내가 다 찢어버렸어. 아 날씨가 그걸 날씨 입을 일이 없겠네. 다리 라이프예요 오늘. 아영이 여기서 자. 왜 자? 나이 들어가지고 피곤하대요. 잔다고 미치겠어 진짜. 이 동생은 한 살 어린데 피곤하다고 잔대요. 미치겠다 진짜. 아우. 요즘에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데 반항의 날씨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우기예요. 여기 보세요. 비 왔다 안 왔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답니다. 제 친구는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예요. 안녕. 머리 따줄까? 머리 따줄까? 오늘도 아리라이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 빠이빠이. 빠이. 다음에 또 만나요. 단항에서. 1월에 한국에서 못 봐요, 우리는.